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스티그마 효과. 근거 없는 소문이 인터넷과 SNS를 타고 퍼져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인격 살인의 희생양이 되는 유명 연예인의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은 실체 없는 소문을 퍼나르며 유명인의 사생활을 입방아에 올리고 사실 확인이 되기도 전에 낙인을 찍어버리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스티그마 효과라고 부르며 사회 심리학이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쓰는데요. 스티그마는 불에 달군 도장을 가축에 찍어 소유자를 표시하는 낙인입니다.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를 낙인 효과라고도 하죠.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에 관한 부정적인 예측이나 전망이 많아질수록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나중에 바로잡으려고 해도 소비자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외 악재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자본변동성 원인분석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일수록 자본 흐름이 불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어 투자자들에게 경제가 더 불안정하게 출렁인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외 악재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스티그마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티그마 효과는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낙인이 찍힌 대로 더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티그마 효과의 반대로 피그말리온 효과도 있는데 남의 기대나 관심, 애정을 받게 되면 받는 만큼 더 노력하게 돼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든 사람이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많은 사회를 만들어가야겠죠. 네, 뉴스하시는 손석희 앵커 인터뷰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 기자는 최고다, 진심이다 이런 문장을 봤는데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진짜 다 최고일까요? 아마 이 한마디에 최고가 되고자 노력할 거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나연 PD도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를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 프로그램 최고라고 하거든요. 최고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김윤경의 생생경제. 상품권 받으면 정말 기분 좋죠. 근데 잘 안 생기는 게 문제긴 합니다. 명절에는 어른들에게 현금 제일 드리는 게 좋고 그다음은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상품권계의 큰 손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인사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뇌물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현금이나 다름없지만 별다른 규제나 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상품권 시장을 취재했던 세계일보 김기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명절 앞두고 상품권 구경 좀 하셨나요? 예, 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그 상품권 참 희한한 상품입니다. 네. 그 누구나 갖고 싶었는데요. 그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주부와 직장인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저기 선물을 할 때 현금을 좀 주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왠지 그냥 현금을 주면은 진짜 뭐 뇌물성으로 주는 것 같고 좀 그런데 네네. 상품권은 약간 희석되는 느낌이 있죠. 예예.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은 전체 상품권 시장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예, 국내 상품권 시장이 이제 공개되긴 처음인데요. 예. 그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가히 상품권 공화국을 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네. 현재 시중에는요, 200여 종의 각종 상품권이 이제 범람하고 있는데요. 시장 규모는 대략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크네요. 예, 예. 네. 이 가운데서 이제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찍은 상품권 발행액은 무려 8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09년 3조 3,700억 원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전체 상품권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백화점 상품권이 시장을 키웠다는 분석인데요. 네. 2009년 1조 9,300억 원을 찍은 백화점 상품권은 지난해 무려 6조 3,9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새 이제 4배가량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화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찍어야지 된다라는 걸 딱 정하잖아요. 예, 예. 근데 상품권 같은 경우에 백화점이 그냥 마음대로 찍을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백화점들이 이제 상품권 시장을 키운 것은 그 인지세만 내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인지세는 이제 10만원권은 400원, 5만원권은 200원, 1만원 이하는 50원입니다. 그 백화점 상품권이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백화점들이 돈을 찍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네요. 예. 예. 백화점들이 이제 상품권 발행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 매출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백화점들은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 이 법이 손이 큰 이제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까지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1,0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사면 할인된 금액만큼 상품권을 추가로 주는 식인데요. 할인 금액은 보통 4에서 5%입니다.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는 법적으로 걸리진 않아요?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그 백화점 이제 상품권으로 이제 다음 인기가 있는 주유 제하 상품권도 시장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주유 상품권과 제하 상품권은 각각 3,500억 원과 2,6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광역 자치단체나 기초 자치단체, 시장 경영진흥원 등도 상품권 발행에 나서면서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 저한테는 왜 이 상품권이 이렇게 많은데 안 오는 걸까요?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팔 때 보면 예, 예. 명절 앞두고는 뭐 1,000만 원짜리 패키지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 봤어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 현재 저기 그 백화점들 이제 공을 들이는 게 네. 고액권인데요. 그 롯데 신세계 현대중 백화점들이 지난해 찍어내는 50만 원권 고액권은요 무려 1조 8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백화점 상품권 전체 발행액 5조 4천억 원의 30%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 백화점들이 이처럼 많은 고액권을 이제 내는데도 판매가 되는 것은요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A백화점은 50만 원권을 2011년 60만 장에서 작년에는 302만 장으로 50배 늘렸습니다. 네. 액수로는 무려 1조 5천억입니다. 이는 이 백화점이 지난해 발행한 3조 2천억 원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50만 원권 다음으로도 이제 30만 원권도 총 17만 6천 장을 발행됐습니다. 이같이 백화점들이 고액 상품권 판매 발행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갑을관계 현상과도 무관치 않은데요. 네. 기업뿐 아니라 관공서, 학교 등 전반적으로 갑을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금에 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이 선호도가 높은 상품권이 뇌물성 선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예. 상품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의선이 따갑다 보니까 백화점들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추석까지 선보인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가 3,000만 원까지 패키지를 예. 올해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는 이제 그동안 이제 뇌물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개인이 사기는 힘든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그리고 또 개인 신용카드로는 상품권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예. 근데 법인카드는 또 되잖아요. 그게 아이러니한데요. 그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그 백화점 상품권이 이제 카드깡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네.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카드 돌려막기를 이제 통해서 계속 막아나갈 거고 결국은 신용불량자 양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제 백화점 상품권 가치 및 이미지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02년도 백화점 상품권을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네. 결국은 백화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백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백화점들이 손쉽게
현금 확보를 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피하는 목적으로 예. 이를 악용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 상품권 판매소에서는 법인카드만 사용 상품 구매가 가능한데요. 네. 이는 구매 단위가 크고 안전하다고 백화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는 예, 한데 예, 상품권 깡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아까 개인 신용카드로 예, 예. 구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깡이라는 게 뭔가요? 예, 상품권 깡은요. 예. 그 상품권에 대한 일정 수수를 내고 현금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면요. 현재 10만원권 백화점의 경우, 백화점 상품의 경우, 그, 할인 판매소에 팔면, 예. 제가 일정 수수료를 내면, 94,000원에서 95,000원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판매소는 그 예전에는 구두가게에서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전문적으로 많이 예. 생겼습니다. 네. 그 서울 명동 인근에만 한 20여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깡을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예. 깡을 하는 이유는 그냥 뭐 현금 확보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품권 깡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예. 깡으로 마련된 현금을 그 리베이트나 뇌물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지난 15일 그 법원은 이제 업무 추진비 이제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혐의로 박강태 전 광주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 추진비 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토록 한 후 깡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실형 받으셔야겠네요. 예. 네. 그 앞서 이제 지난해 이제 연말에도요. 대전 지역 사립대학 전 경리팀장이 상품권을 통해서 학교 돈 5억 4천만 원을 빼돌렸다 이제 구속됐는데요. 이제 참 무려 네. 51장의 법인카드가 이제 상품권 깡에 동원돼서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서울 명동에서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 한번 심층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일부 중소기업 사장들은 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긴다고 합니다. 사장들이 직접요? 예예. 예. 보통 예. 거래액이 이제 수백에서 수십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회사는 어려워도 사장들은 현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는 특히 이제 큰 기업에서도 깡을 통해서 수억 원씩 현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이제 현금을 마련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상품권 깡을 통해 기업들이 비자가 비자금을 마련한다는 한가에 떠든 말이 사실로 입증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제약회사 리베이트 단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상품권 깡인데요. 네. 이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엄중한 처벌받는다고 경고합니다. 경고는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게 상품권 깡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하셨을 때 이건 유통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부작용이 아무래도 이렇게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또 다른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 통화량과 물가를 걱정하는 시각도 뭐 없지 않습니다. 네.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 그대로 현금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화폐 규모인 통화량 부분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예.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실제 화폐처럼 거래가 되면서도 정작 실상을 파악할 수 없는 유령통화가 되는 것인데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아니라 사설 인쇄업체 등에서 발행되는 상품권까지 감안하면 그 시장은 우후죽순으로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네. 그 우려하는 수준이 이제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요. 상품권 발행 규모는 화폐량이나 물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상품권 발행이 과다해질 경우 과소비 조정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통화당국은요. 상품권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네. 필요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상품권과 관련된 법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제도도 지금 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예, 예. 어떻게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이 활기를 치는 데는 그 허술한 법망도 이제 한몫을 했다는 지적인데요. 백화점에서 법인카드를 구입한 상품권을 상품권 환전소에서 5에서 6% 할인된 가격에 팔아 현금을 마련합니다. 이 같은 은밀한 거래 과정에서는요. 어떠한 신문 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네. 따라서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환전소의 경우
세무서 신고를 하지 하고 정식으로 영업하는 업소도 일부 있지만 소규모 업소들은 대부분 무허가 있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하 경제이네요. 예예.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 관계자는요, 유가증권 할인을 통해 기업들이 현금화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들을 추적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탈세를 일삼는 무허가 환전소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관련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 관계자도요, 상품권 깡을 근절하는 방법은 카드로 상품권 구입을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정기 세무조사에서나 자금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되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제 짧은 지식으로는요, 그 규제 방법을 제시하자면 금융당국이 인력 부족만 타이할 게 아니라 법인이 전국적으로 상품권을 구비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 기자님 예. 유통 전문 기자로 알고 있는데요. 예예. 혹시라도 아직 명절 선물 못 사신 분들 있는데 예예. 싸게 살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셔서요. 예예. 궁금한데요. 그 명절 선물 지금까지 예. 이제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알뜰 쇼핑을 할 줄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 방송 듣고 저녁 식사 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구입해보세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요, 그 내일부터 이틀간 네. 휴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 상황과 거래만 잘하면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가능한가요? 판매 예, 상황과 딜이? 예. 예, 예, 일부 신선식품은요. 예. 떨이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끝나고 예. 오후에 이제 선물을 이제 사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 멀리 고향 가시는데 네. 그 무거운 선물 꾸러미 들고 가지 마세요. 그 목적지 편의점에 가면요. 네. 그 백화점 이제 보다 가격이 착한데 네. 그 한우 굴비 이제 고가 선물 세트들이 예. 많이 준비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백화점은 정가제 아닌가요, 근데? 정가지만 예. 그 이제 오늘 이제 못 팔으면요. 네. 그 이 제품은 선물 세트로서 이제 그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예. 저기 그 판매 사원하고 네. 얘기만 잘 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진열 상품 네. 같은 경우는요. 네. 한 30에서 40%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판매사원한테 뭐 진열 상품 같은 것들 그렇죠.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상품권 얘기하다가. 예, 예. 예, 오늘 말씀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세계일보 김기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잠시 후 4부에서는 관세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나 또 라디오 앱 예스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어?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당국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3월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통상마찰로 번질 것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때문입니다. 외국계 보험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텔레마케팅 영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이들 회사에 있어서는 FTA 위반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라이나 생명, 에이스 손해보험, AIG 손해보험 등 미국계 보험사 사장단이 어제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외국계와 한국 보험사를 차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FTA 위반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합니다만은 외국계 보험사들의 항의를 어떻게 잠재울지, 진짜로 FTA 위반은 아닌 건지 확실히 짚어봐야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별게 다 FTA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기적합업종에 커피, 피자, 햄버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외국 브랜드들 업체들이 걸리고요. 또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서도 한미 FTA가 걸렸습니다. 철도민영화도 마찬가지였죠. 수서발 KTX, 여기에 민간 자본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한미 FTA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철도민영화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것이 한미 FTA 위반 사항이 된다는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서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많고요. 또 세계 경제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정도로 국민들을 이해해왔는데 조항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떤 것은 우리의 이해를 해칠 수도 있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좀 구체적으로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대목에서 통상마찰이 생길지 모르니 당국과 전문가들은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안녕하세요, 송소희입니다. 새해엔 성적도 엄청 오르고 장사도 대박나고 항상 건강하세요. 새해 복 광대하게 받으세요. 올해는 더 광대해진 광대역 LTA로 더 빨라집니다. 광대역 LTA 올해 2014년 3월 예정.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 제대로 알아보는 그건 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말 미국의 통화정책이 전환점에 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좀 많이 변화해 왔는데 그 진행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연방기금금리라고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를 거의 5.25%에서 0%까지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세 차례 걸쳐 아주 양적 완화를 다행했죠.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작년 12월부터 조금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3차 양적 완화 때 올 850억 달러 정도 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했는데 100억 달러 줄여가지고 750억 달러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뭐 우리 시간으로 결정이 될 텐데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줄이지 않을까. 뭐 전문가들이 100억 달러 정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더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번에 버냉키 쇼크가 한번 왔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살짝 불안해졌었는데 그게 뭐 아르헨티나의 부도위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 중단 때문이냐 좀 얘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거의 정점에 도달해 가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느냐. 네, 양적 완화도 경기 대책이거든요. 경기가 예. 좋아지면 계속 양적 완화를 축소할 거고 경기가 나쁘면 또 축소 못할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 경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미경제연구소라고 MBER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2009년 6월이 미국 경기가 저점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까지 거의 55개월 동안 미국 경기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각각 순환 주기로 보면은 55개월 이상 될 확률이 18% 이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경기 순환으로 보면은 미국 경기 정점이 거의 그 도달해 가고 있다. 네, 최근에 일부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게 나오거든요. 특히 그 건설 관련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보면은 조금씩 둔화되게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때가 3%까지 지난해 말에 넘었다가 최근에 2.74%로 떨어졌는데요. 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느냐. 그거는 시장이 앞으로 미국 경기 분화를 미리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양적 완화보다는 미국 경제 지표, 세계 경제 지표가 더 중요하다. 또한 세계 경제가 좋았는데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미국 경기가 정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점이니까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하고 더불어 지금 미국 주가가 뭐 지난 주말에 폭락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다우지수가 뭐 300포인트 이상 떨어졌었는데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단순히 테이퍼링인가 아니면 경기 문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문제인가? 경기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네, 테이퍼링 경기 문제인데. 예. 네.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예. 사실 저 권행키 연준 의장이 세 차례 걸쳐가지고 양적완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통화를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갔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S&P 500, 미국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네. 그 수익률이 경상 미국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장기적으로 앞서가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무려 26%나 앞서갔어요.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은 개가 주인 앞서가지 않습니다. 네. 개가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인이 경기나 기업 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주인의 기회가 너무 앞서간 거죠. 너무 앞서가면은 네. 그 줄이 흔들리면서 주인도 흔들릴 수 있는데.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걔가 너무 앞서가면 뒤를 돌아보고 주인한테 가는 것이죠. 예. 다시 갔다가 또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과거 보면은 경기 정점에 도달하고 10개월 동안 10개월 후에 주가가 평균 19% 정도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 하락이 단순한 테이퍼링보다는 이런 거 경기 우려를 서서히 미리서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올 상반기 미국 주가가 한 뭐 15% 이상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적인 견해하고 예. 다른 생각인데요. 예. 특히 그 2분기에는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모습 나타나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 테이퍼링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마 현재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오늘 네. FOMC에서는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2분기에 주가 많이 떨어지고 금융자산 가격 떨어지면은 테이퍼링을 오히려 할 수 없고 또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구나. 그 엘렌 네.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다음 달부터 업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처음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권행기가 여러 가지 잘한 일도 있지만은 주식시장은 약간의 버블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물가는 상당히 안정, 실물 경제는 아주 디플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플레이 안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는 안정되는데 네. 지금 저 주가 등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런 격차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는가. 네, 그게 엘렌의 앞으로 가져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은 이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폭락을 하고 뭐 이제 금융시장 굉장히 흔들리면서 이게 한 번 또 충격을 줬잖아요. 이런 네. 신흥국들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단기하고 장기를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둔화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10% 성장하다 이제 7%로 성장이 둔화되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성장 때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네.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면 수요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과잉 문제 같은 경우 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 철강 산업 지금 가동률이 72%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국면에서는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같이 부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부실 예가 수술 한번 받아야 되죠. 그게 우리가 겪었던 IMF 경제 얘기인데요. 네. 저는 이머징 마켓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좀 멀 이야기입니다만 한 2016년, 17년에는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이 길을 겪을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이번 미국 FOMC 불확실성은 네. 뭐 내일로 어느 정도 해소되거든요. 시장이 예.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을 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특히 우리나라 예, 뭐 주가 뭐 올 연간 전체적으로 계속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2월에서 3월까지는 박스권 상단에 가는 국면이고 환율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월, 뭐, 3월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분명히 이 먼저 반영한 것들에 대한 조정은 올 것이다. 그런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고 사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지난해 경상 수급자가 707억 달러거든요. 예. 네, GDP 대비, 경상 GDP 대비 6%예요. 예. 이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정상 수지가 우리가 흑자가 많이 난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근데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환율을 문제 삼고 있는데 만약에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가 다시 좀 하강 국면을 맞게 되면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또 원화 가치가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 3월 중순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원화 가치가 좀 저평가됐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인식하면은 흔히 우리 주식을 살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뭐 올 1월 달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 1조 7천억 팔았습니다만은 예, 저는 2월 중순, 3월 가면서 예, 미국의 그 불확실성 해소되고 네. 그러면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면서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오르는 단기적인 현상이 지금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시적으로 환율이 1,000원 밑으로도 앞으로 두 달 이내에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뭐 환율이나 주식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두 달 정도는 투자 기회도 되지만은 네.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증시에서 계속 좀 팔기만 했는데 이런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원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많은 또 준비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환율에 관계된 기업들이라면 예. 앞으로 두 달 동안 환율 변동이 굉장히 극심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두 달 동안 뭐 3월 중순까지는 떨어지는 쪽이다. 네, 그 이후로 또 2월 저 2분기 가면서 미국 시장이 불안해지면 환율이 다시 오르겠지만은 네, 두 달 정도는 환율이 떨어진 데다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된다면 또 우리 주식 시장에는 또 호재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주식 시장 보면은 사실 저 개인들 주식시장에서 계속 참여 비율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2007년에 금융자산 중에서 21%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현재 16.6%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은행들 그다음에 보험회사들도 주식 많이 안 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 불행한 상황인데. 네. 근데 뭐 작년에도 8월 달까지 외국인이 팔다가 9월, 10월 사면서 많이 오르면서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떨어졌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기대한 투기 세력 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두 달 동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사이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더라도 또 미국 경기의 하강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원화 절상이 가져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색다른 의견이셨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까지 의견을 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환율에 대해서는 제 견해가 아주 특수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환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네, 저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동안 사실 저평가됐었어요. 네. 예를 들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요. 지금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예. 2007년 말에 비해서 엔화 가치가 아직도 8%나 결상되고요. 네. 위안화 가치는 그때에 비해서 17%나 올랐거든요. 중국. 그런데 우리나라 네. 원화 가치는 15% 정도 2007년 말에 비해서 떨어진 상태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네. 이걸 외국인들이 인식한다면 앞으로 그 한차익을 기대하면서 예.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관세 상담 있는 날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인합동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성이 이승철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자꾸 이승철밖에 안 떠오르네요. 예, 네. 지금 이 관세 상담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관세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없고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가 유일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설 앞두고 있고 회사 어느 부서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희 방송을 꼭 들어야 될까요? 아, 일반적으로 이제 수출입 그 관련된 이제 구매부라든지 해외 영업팀, 그다음에 네. 재무팀에서 알고 계시면 좋은 상식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관세에 관해서는 일부러 그 범법 행위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몰라서 나중에 경제적인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몰라서 예, 제가 상담을 해드린 입장에서도 이게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학습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 숙지하시면 돈이 되는 정보가 되실 겁니다. 네, 예. 지금 들으셨죠? 예. 회사에서 꼭 그 이쪽 하시는 분들 재무팀이라든지 예, 구매부 이런 분들은 꼭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이승철이신데 사투리가 좀 있어서 구수한 이승철로 가겠습니다. 예, 9122님인데요.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했는데 100개의 물품은 유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이고요. 10개는 수출자가 무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홍보용으로 보낸 물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세나 부가세를 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세 및 부가세를 정상 가격 기준으로 다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무상으로 받은 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물건은 가격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다. 네. 그냥 샘플이다라고 하더라도 동종 물품이나 유사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네. 샘플로 들어오시니까 인보이스 금액을 임의대로 아. 0.1불이나 1불 네. 이런 식으로 신고를 저가 신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관 심사 시에 단골 적발사항 1호 대상입니다. 1호. 근데 아, 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동일한 피아노를 한 사람이 구매를 해서 해외비생을 시키고 한 사람은 그 피아노를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가져왔다고 한다면 선물 받은 사람은 과세를 안 하고 구매한 사람을 과세한다고 하면 과세 형평에 안 맞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작은 물품을 생각했다가 이제 피아노로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네네. 아, 이거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딱 드네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적발이 되면은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지금 이게 2013년도 8월자로 예. 8월 13일자로 이제 그 개정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원래 5년까지 여기가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했을 경우에 10년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는데요. 네. 그 전에는 5년까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실은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추징을 하겠다는 네. 확고한 의지가 실린 것 같습니다. 무서운데요. 네네. 예.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 10년 것까지 다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무상물품에 예.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5년치, 10년치가 그 축적이 되시면 네. 굉장히 많은 양이 될 수 있고요. 가산세도 100분의 10에서 네.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인 혐의가 보인다면 100분의 40까지도 부족세에게 네. 100분의 40까지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과하셔서 넘어가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고의가 아닌데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고의 판단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 고의 판단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난해하긴 네. 한데요. 명백하게 그 거래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내가 예. 그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했던 흔적이 명백하다면 뭐 금액도 차이가 엄청 크다면 또 명백하게 또 고의성 입증하기 좀 편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8321님인데요. 이번에는 샘플이 아니라 수입된 물품 자체의 불량이 있어서 대체품으로 다시 무상 수입하는 경우에 여기에도 관세나 세금을 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 질문 많이 하십니다. 네. 불량이 있어서 네. 새 제품으로 다시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최초 수입할 때 물품에 대한 관세를 냈는데 네. 또 내야 되느냐? 내셔야 됩니다. 왜요? 억울한데요? 네, 정말 내셔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분명 뭐 이중과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초 수입한 물품은 다시 내보내시면서 처음 냈던 관세를 되돌려받는 그 위약 환급 제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수출을 할 때 내가 이 물품은 불량이 있어서 다시 보냅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수입 수출 신고 필증 가지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예. 모르는 게 약이 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독이 되는 케이스인데 네. 이걸 모르시니까 억울하시거든요. 대체품이 들어오니까 또 내기 억울하시니까 그렇죠, 임의대로 또 적과신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적과신고를 하시니까 예. 세관에서는 그 과부족세액에 대해서 나중에 관세를 그렇죠. 추징하게 되는 사례가 되고 예. 뭐 엄연한 그 이렇게 손해를 안 보시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길로 유도가 되는 예. 것 같습니다. 위약 수출 환급제도. 맞습니다. 예, 이걸 꼭 네.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네요. 네네. 그래야지 이제 두 번 안 내고 한 번 거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수리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불량품을 다시 수출국으로 보내고 다시 수리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내야지 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불량품이 돼서 완전히 보내고 새 제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 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 수리만 해서 다시 오는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네. 본품의 가격에 대해서 면세를 다 받으시는데 예. 수리비랑 왕복 운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요? 그 수리비가 그 책정될 수 있는 그 가격, 정상적으로 예. 수리가 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예. 그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왕복 운임이랑 같이 저희가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수출입을 한다고 하면 그 상업용 물품을 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신 네. 사업자만 일단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 일반 개인분들이 하시면 사실은 매출 누락이 될 수 있거든요.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이 네. 임의대로 수출입을 하시게 되면 예. 개인은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개인에서 발생한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출을 했다가 재수입되는 경우 네, 여기에서도 맞습니다. 관세를 내야지 된다는 보통은 다 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정말로 오늘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아까도 한미 FTA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예. 우리가 정확히 많이 알고 있으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미국으로 그 수리하기 위해서 보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수리비를 다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 수리비를요? 네. 근데 예. 이게 왜 중요한 정보냐면 네. 다른 모든 FTA에는 이게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 것만 허용되고 있는데 더 재미난 것은 이 수리를 위해서 보낸 물품이 예. 미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 법인이 판매한 거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예. 중국에서 내가 사온 물건이라도 네. 이거를 수리를 위해서 미국 회사에 있는 회사에다가 수리를 맡겼다가 다시 들여온다면 한미 FTA에 의해서 수리비가 면세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다른 FTA에서 없는 조항이고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도움이 되시는 정보라고 제가 그렇네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의 제품인데 중국 법인 거를 중국 법인이 판 거를 내가 샀더라도 그렇죠.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수리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네, 한미 FTA에 의해서 면제받으실 네. 수 있으십니다. 그 괜히 한미 FTA에 대해서 좀 피의식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유리하게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깨알같이 알고 있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인 관세사무소의 이승철이 아니고 조성민 대표 관세사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피자 앤 모월 피자 핫. 16km 복합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일 끝나면서 바로 짐 들고 서울역으로 가는 분들 많으시죠? 또 차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설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2월 3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윤경이었습니다.